자, 이번 시간에도 또 이제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물질의 특성에 대해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, 자, 이번에는 질량과 부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물질마다 이제 고유하게 가지는 질량값과 부피라는 게 있어요. 그 의미를 좀 명확히 좀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이제 체크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, 많이 혼용해서 쓰는 게 뭐냐면, 자, 무게와 질량이라는 말이에요. 우리가 이제 두 개 의미를 같이 놓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, 자,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합시다. 무게랑 질량은 좀 그 의미가 좀 다르다. 어떻게 다르냐? 질량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. 뭐가 변하지 않는 거냐면, 어디에서 측정을 하든 똑같이 측정이 되는 게 질량입니다. 근데 무게는 어느 장소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. 왜 달라지는 거냐면,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. 왜냐면 이 무게에는 이 중력이라고 하는 값이 포함이 되거든요. 그래서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무게다. 그 의미입니다. 그래서 측정하는 도구도 좀 차이가 있는데, 자, 질량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측정을 할 때 뭘 쓰냐면, 윗접시죠, 우리나. 이접시절이나 양팔 저울을 활용을 해주고요. 이런 걸로 보통 측정을 합니다. 근데 무게는, 자, 용수철 저울이나 우리 많이 쓰는 이제 체중계 같은 거 있죠? 이런 걸로 측정하는 게 무게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. 자, 여기는 지구. 여기는 달입니다. 지구 달인데, 자, 지구에서도 질량을 한번 측정을 해보고요. 그 다음에 달에서도 똑같이 질량을 측정을 해봅니다. 아까 질량 측정할 때는 윗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을 쓴다라고 했어요. 어떤 물체를 올려놨어. 여기도 똑같이 물체를 올려놨는데, 자, 보통 질량 측정할 때는 분동을 써요. 뭐 예를 들어 큰 분동 하나에 작은 분동 하나가 들어갔다.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큰 분동 하나에 작은 분동이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A라는 걸 똑같이 측정을 해볼 거야. A라는 걸 이번에는 뭘 이용해서? 용수철 저울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했더니 여기는 이만큼 길어. 근데 여기는 똑같이 A를 측정을 할 거예요. 쭉 측정을 해봤더니 그 길이가 더 짧아요. 그게 양이 어느 차이가 나느냐? 예를 들어 6이라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. 왜냐면 지구의 중력이 1일 때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 내려오는 길이도 더 짧아지더라라는 겁니다. 이런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지. 그래서 보통 질량을 측정을 하면 이제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 있죠. 어떤 단위? 킬로그램이나 그램 이런 단위 많이 썼을 건데 이 단위가 뭐냐면 바로 질량의 단위가 되겠습니다. 우리가 몸무게 얘기할 때는 보통 몇 킬로그램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거는 뭐냐면 무게의 값인데 거기서 생략된 값이 들어있어요. 우리가 보통 무게를
무게 단위는 이런 거 씁니다. 자, N 처음 볼 수 있는데 뉴턴이라고 해요. 뉴턴이란 단위 1kg 하듯이 1뉴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자, 요 단위가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킬로그램임. 킬로그램임. 혹은 중량 킬로그램. 이렇게 읽어줘요. 그래서, 예를 들어, 제 몸무게가 60kg이다. 라고 한다면 이거는 질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F 60kg 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여기 F값이 생략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기에 킬로그램이나 그램 쓰는 게 편하잖아요. 그리고 어차피 우린 다 어디에 사니까 지구에 사니까 그냥 쓰고 있는 거지. 하지만 알고는 있어라 라는 거고, 기억할 거, 질량은 어디서든 변하지 않아요. 무게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한다? 무게는 변한다. 질량 변하지 않는다. 무게 변한다.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볼 건 이제 부피죠, 부피. 자, 질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겁냐, 가볍냐, 라는 거라면, 부피는 그럼 뭐냐? 자, 부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. 그걸 부피라고 이야기합니다. 우리 눈에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수조에다가 물을 받은 다음에 찰랑찰랑 물을 받아요. 그리고 이제 컵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? 여기 그냥 물이 바로 채워지나요? 밑으로 담그면 어떻게 되죠? 아래쪽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냥 물이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어요? 공기가 남아있죠. 넣더라도 공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그럼 이 공기도 차지하는 공간이 있다. 그 공간, 공기가 차지하는 그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? 부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아까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나 그램 쓴다라고 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부피도 단위가 있겠죠. 부피의 단위는 보통 우리 밀리리터, 리터, 혹은 뭐 세제곱 센티미터, 세제곱 미터. 보통 이렇게 단위를 활용을 해준다. 그쵸?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주고,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친구라면 1세제곱 센티미터가 뭐랑 같아요? 1 밀리리터랑 같다 라는 거 정도는 아실 거라 믿습니다. 그쵸? 그리고 여기 이제 세제곱 미터 있는데 세제곱 미터 같은 경우는 1킬로리터랑 같다 라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킬로리터 잘 안 쓰긴 하지만 보통 리터나 밀리리터 쓰죠.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. 자, 일반적으로 이제 이 부피는 차지하는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모양이 일정한 것도 있고 일정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액체의 부피를 재고 싶다. 액체는 보통 이제 이런 실린더에 담아서 재게 되죠. 액체의 부피를 줄 때는, 자, 먼저 액체.
보통 이제 물과 같은 거는 이제 이런 실린더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 밑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런 경우 어디 읽어주느냐 실린더의 눈금 요 아래쪽을 읽어준다 여기를 읽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은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위로 볼록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어 그럴 때는 어디를 읽어주는 거냐면 여기 위에 눈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닿는 눈금이 있을 거니까 여기는 아래 밑으로 볼록이면 아래 위로 볼록이면 여기 튀어나온 이 부분을 읽어서 측정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고체야 고체 뭐 기체 같은 경우는 어느 이제 용기에 담아가지고 담궈서 측정을 하면 되겠지만 자, 액체는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자 고체 뭐 일정한 모양이 있는 고체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요 가로 세로 높이 해서 측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일정하지 않다 그럴 때는 여기 이렇게 담궈서 늘어난 부피가 원래 있던 거에서 뭐 이거를 넣었을 때 이만큼이 늘어났다 늘어난 부피가 곧 이 고체의 부피가 된다 혹시나 이제 이 안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갈 땐 더 큰 수조를 이용을 해서 넘친 물의 부피가 곧 이 고체의 부피가 되겠지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물 위에 뜨는 경우가 있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했는데 물 위에 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얇은 철사나 막대 가지고 눌러줘 이렇게 눌러서 이제 잠기게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잠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사나 가는 막대기를 이용해 준다 뭐 이런 거 측정하는 팁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측정을 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피 나중에 부피에서 처음에 부피를 빼면 그게 이 고체의 부피가 되더라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늘어난 자, 이 고체의 경우 늘어난 부피에서 빼기 뭘 해줘라 처음 부피를 해줘라 그럼 뭐가 나온다 고체의 부피가 나온다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금방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, 그래서 이렇게 질량과 부피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